너무 무겁다. 이번에 공부할 책인데 너무 무거워. 그럼 전자책을 이용해봐. 아니 근데 전자책은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공부할 수 없잖아. 응, 아니 할 수 있어. 체크했다가 바로 줄 수도 있고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 바로 스크랩한 문장을 보낼 수도 있어. 에? 진짜?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니까 무엇보다 너무 가볍고 또 집에서나 대중교통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지. 오. 책은 줄치면서 읽어야 제맛이지. 그래야 집중이 된다고. 네? 그럼 책방이나 도서관 책은 어떡할래? 완전 민폐야. 아휴, 그걸 생각 못했네. 대중교통 탈 때 이렇게 전자책 읽으면 진짜 시간이 잘 가. 이런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읽으면 종이책보다 훨씬 많이 책을 읽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읽고 전자책 읽으면 좀 눈 나빠지지 않아? 아니야. 단말기 같은 걸 사용하면은 실제 책이랑 거의 흡사해. 아 근데 눈이 요즘 너무 침침한 게 라식 수술을 해서 그런지 밤에 야맹증도 오고 밤에 책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땐 듣기 기능을 이용해 봐. 여기 전자책에 있는 듣기 기능을 이용하면 진짜 꿀잠 잘 수 있어. 오. 전자책을 이용하면 다양하고 풍부한 기능을 한 번에 하나의 기기로 사용할 수 있죠. 더 풍부하고 유용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책이 도와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책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 전자책이 지켜드립니다. 기억에 남기고 싶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형광펜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책은 읽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는 오디오 기능이 여기 있네요. 듣기 기능을 활용해서 책을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세요. 전자책으로 함께하는 슬기롭고 유용한 독서 생활, 이제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전자책 구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단권으로 전자책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같이 그런 구독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를 정액 요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 셀렉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하는 모든 책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셀렉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권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셀렉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단권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의 경우는 신간이 이렇게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신작들을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 책들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셀렉트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책들을 한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선 좀 더 자유롭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셀렉트 안으로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조금은 늦기 때문에 그것에 좀 더 신간을 빠르게 이용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리디 페이퍼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들을 이용을 하면 정말 가볍고 좀 더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종이책과는 질감이 물론 다르지만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보다 눈이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 PC로도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서점에서 PC 전용 뷰어를 다운받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디북스 앱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하단에 있는 셀렉트 카테고리를 클릭해주세요. 읽고 싶은 도서를 검색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책을 찾으셨다면 마이 셀렉트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읽기를 클릭해서 책을 더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된 책은 바로 읽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전자책을 추천드립니다. 자투리 시간을 독서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독서 클럽에 참여하고 싶은 분, 독서 멤버
어땠가 멋진 독후감 서평을 한번 작성하고 싶으신 분 모두 전달.